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요,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우울 속에 상당 부분은 엄마 아빠가 애의 꿈을 짓밟았을 때 옵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들은, 어머니나 아버지는 당연히, 야, 이 어리석은 놈아, 아빠가 살아보니, 엄마가 살아보니 이렇더라. 그래서 애의 꿈을 뭉개버렸어. 그 아이가 말은 안 해도 살살 뭐가 올라와. 복수심이 올라와. 애가 만약에 요즘 개긴다. 그러면 상담 받으셔서 빨리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좋아요. 엄마, 아빠들이 상담 능력 잘 안 되잖아. 우리 반에도 지금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, 아빠가, 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요. 야, 그 고생이면 너 서울대학 가. 이래버린 거야. 맞는 말이에요, 사실. 프로 선수 되려고 해봐. 프로 선수 몇백 명 밖에 더 됩니까? 서울대보다.